예,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백신 제조 방법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백신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미중 간의 백신 패권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백신 기술이 미국의 상대가 됩니까? 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산 백신만 생각하지만 중국 백신도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백신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쓰는데요. 90개국 정도가 이 중국 백신을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반면 미국 백신은 캐나다, 유럽, 일본, 우리나라처럼 동맹국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다시 나눠지면서 미중 두 나라의 패권 다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월 중국의 백신 외교를 건강의 정치화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Even if the US vaccine is safe, it will be used first in the US and its most important allies. 자, 그런데 최근 인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미국이 백신 기술을 풀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는 코로나가 창궐해 생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죠. 미국이 인도에 2천만 명 분량의 백신 지원에 나서자 중국도 이에 질세라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5개국에게 중국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미중 두 나라가 백신 패권 전쟁에 나선 셈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경쟁이 백신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아닐까요? 그래서 미중의 정치적인 속사정을 떠나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계약이 완료된 백신 86억 회분의 이 69%를 선진국이 가져갔는데요. 미중 백신 경쟁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코로나 정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접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 나라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또 피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백신이냐 중국 백신이냐를 놓고 이 세계가 일종의 편가르기를 한다는 시각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만 돕고 남의 편은 안 도울 가능성이 커져 코로나 종식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무기화해서 자국의 우호국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더 강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거죠. 코로나 종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쩌면 백신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